현대 다이모스 사원들이 실제 완성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차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다이모스 4년차 사원 29명이 지난 18일부터 4일간 현대 NGV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동차 구조학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은 먼저 자동차의 구조와 엔진 시스템 등 이론 강의로 시작해 실습으로 이어졌는데요. 교육생들은 4일간 자동차 한 대에 부착된 외장과 내장, 엔진과 변속기 등 부품들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담당하는 하나의 자동차 부품만 바라보고 몰두했던 연구원들이 다른 부품과의 시너지를 이해하고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저희 그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전체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기들이 현업에 돌아가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현대 다이모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품들이 다른 부품들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특히나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직접 볼트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다이모스는 교육 대상을 연구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문 사원으로 확대해 자동차 부품사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대다이모스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인문교육, 랩업교육, 그룹 공통 직무교육, 자동차 구조교육 등 연차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